안녕하십니까. 산이 좋아 한열TV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12월 3일 손녀딸하고 우리 손주 두 명하고 부여 국남지에 연꽃은 쳤는데 오리 구경하러 왔습니다. 애기들 오리 구경하려고 시켜주려고요. 오리가 이렇게 바로 제가 이렇게 손에 닿을 만큼 가까워요. 한 1m 앞에 이렇게 오리들이 쭉 놀고 있어요. 좀 보십시오. 오리들. 그리고 오래가 오 저기 예쁜 무늬 저 천둥오리네요. 저건 색깔. 오 보십시오. 바로 앞에 1m 앞에 그냥 뭐 손에 이렇게 닿을 정도로 이렇게 자유롭게 노네요. 국남지를 한번 둘러보면서 영상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아, 이곳이 부여 국남지입니다. 그런데 지금 뭐 이곳은 여름에는 오리, 참 연꽃, 겨울에는 오리의 천국이죠. 그래서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. 저기 저희 집사람 손주 둘 이렇게 꽥꽥해가 달려오고 있네요. 오리가 진짜 많아요? 어 맞아요. 오리 보십시오. 이 오리가 아주 자유롭게 놀고 있습니다. 우리 집사람, 우리 애기들 둘. 아, 그래서 아, 이 추위도 있고 그냥 여행 온다고 속여놓고서나 제가 나쁜 사람인데 소풍처럼 이렇게 살그머니 나와서 이렇게 애들 먹을 거 많이 사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와서 집에 너무 더우니까 바람 쐬러 나왔습니다. 그리고 해가 이글이글 석양 그쪽 저희 살던 보령 쪽으로 넘어가고 있네요. 오리를 조금 더 구경하고 애기들 먹이고 가겠습니다. 오리가 꽥꽥 많다. 오리가 멋진 국남지를 잠시 둘러보고 있습니다. 오리들의 천국이네요. 연꽃이 많을 때는 안 보이더니 지금 이렇게 연꽃이 지고 오리들을 보십시오. 국남지에는 이게 갈대죠. 갈대. 갈대. 산 속에는 웍쇠. 이런 데는 갈대. 갈대 숲이 쭉 이렇게. 오, 이거 보십시오. 이루어졌습니다. 지금 손주들하고 나들이를 하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기까지만 영상을 담겠습니다.